스타 LVS의 이장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미니펄 콘솔하고 BSW 17R에 대한 효과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프리즘을 이렇게 돌려는 겁니다. 프리즘. 팬틸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팬틸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되고요. 조정이 되죠, 이렇게요. 조정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컬러를 한번 보겠습니다. 컬러. 예, 컬러. 바뀌죠? 컬러, 이렇게. 컬러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예,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고보를 한번 효과를 볼까요? 고보. 고보 효과. 고보 효과. 프리즘을 끄겠습니다. 돌렸습니다. 프리즘으로. 예, 번으로 프리즘을 껐습니다. 그러면 이제 컬러로 볼까요? 컬러로 보면 되죠? 컬러. 예, 컬러 누릅니다. 컬러. 안 되죠? 컬러. 예, 바뀌었죠? 예. 예, 바뀌죠? 컬러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컬러 효과. 그죠? 예, 그 다음에 고보를 눌러보겠습니다. 고보. 예, 고보 바뀌는 거 보이죠? 그죠? 여러 가지 고보들이 있습니다. 자, 로테이트 고보를 한번 해볼까요? 로테이트 고보. 로테이트 고보. 네, 고보2 기능을 보겠습니다. 하면 되죠. 됐죠? 예, 고보2의 기능입니다. 회전 로테이트 고보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돌죠? 아, 이렇게 로테이트 고보의 효과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의 미니폴하고 17R 빔 라이트하고 효과들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세트로 이렇게 미니폴 콘솔로 하면 1024 채널까지 쓸 수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일반 LED 등도 사용할 수 있고 무빙 라이트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저렴한 콘솔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교회라든가 공연장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낸 요 빔라이트와 미니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